텔레비전에서나 봤지 호텔에 이렇게 직접 온 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. 아까 입구에 카드 꼽는 거 봤죠? 이 카드로 여기 문 열고 불 켜고 다 하는 거예요. 이따가 혹시라도 어디 나갈 일 있으면 이거 꼭 갖고 나가야 돼요. 응? 그냥 나가면 안 돼요. 자.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는 먹으면 돈 내야 되는 거죠.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먹어요. 아닌데 먹는 대로 계산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. 아, 저 내가 저 미리 다 계산했으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먹어요. 예? 아, 뭐하러 미리 계산했어요. 어, 이만한 걸 누가 다 먹으라고. 아, 먹을 만큼만 먹으면 되죠. 그래도 남기면 아까운데. 방이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. 아, 그럼 나 가지 말고 옆에서 재워줄까요? 농담이에요, 농담. 갈게요. 아, 근데 아까 그분요, 아직도 동진 씨를 못 잊고 있던 것 같은데. 날 못 잊어서라기보다는 혼자라는 생각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까 들은 얘기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. 자, 그럼 진짜 갑니다. 아, 간다니까요? 아, 정말 연실 씨 경우가 없네. 어? 아, 이렇게 좋은 방에 공짜로 자면서 어떻게 고맙다는 답례가 없냐? 낡게는 잘 알아듣네. 응? 아, 역시 영리한 바가지 머리야. 아, 뭐예요? 잊었던 별명을 왜 또 불러요? 알았어요. 진짜 갈게요. 아,